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그 엉뚱한 곳에서 지금 세월 낭비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그 다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중재자, 또 어떤 분들은 축복의 그 유통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는 전체를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가지 테스트, 시험, 두 가지 연단,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뭐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꿈에 걸맞도록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사모하세요. 그 내면에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의 무게만큼 그 사람을 키워주셔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그에게 테스트, 시험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아브라함의 그 연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연단은 그렇게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했더니 그런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기근,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이 잘 이제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연약함에 빠지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그 테스트 시험이 뭐였냐? 이 대인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서 이제 그 둘이 이제 독립, 헤어지기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저는 꿈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내면에 하나님의 벅찬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너무나 성숙하게 이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놀라운 양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뭐 양보의 그 대명사가 이거 아닙니까? 거의 뭐 구호같이 그렇게 너무나 성숙하게 조카 롯과의 결별을 그렇게 평화롭게 잘 마무리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해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발생한 첫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인데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양보,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럼 내가 양보하마,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이 롯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성해 보이는 겉보기에 좋은 이런 것들을 롯이 택해가지고 거리로 이제 내려갔더니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겉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거기에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암시가 이후에 롯이 겪게 될 엄청난 불행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탐욕으로 잘못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그게 전쟁입니다. 롯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 뭘 몰랐느냐? 아, 자기 눈에 그렇게 탐나는 땅이면요, 그 땅은 모든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다 노리는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으로요,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오늘 본문 사건은요, 탐욕에 찌든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모르는 롯이 겪어야 하는 징계.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은요, 되게 흥미로운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한번 보시면요, 롯을 묘사할 때 꼭꼭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만 잡혀갔다 그러면 되는데 그 재물까지를 거기다 이제 부연해서 넣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주는데 그 기록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재물과, 이 또 꼭 나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 아니, 그냥 롯만 구해줬다 그런 데는데 롯과 그의 재물을 구해줬다. 이 롯 입장에서요, 그 재물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구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나? 이제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롯과 그 재물을 동일시함으로 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롯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재물이고요, 이 뭐 롯의 존재 자체가 이 재물과 자기 이름을 한 세트로 묶을 정도로 뭐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뭐 이 돈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돈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이게 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려 나가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정작 자기가 본인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롯의 이 모습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탐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탐욕이 가진 문제점 일반적인 그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이제 더 덧붙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탐욕이 가진 문제 첫 번째가 뭐냐? 탐욕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탐욕에 찌던 자들이 모두 호시탐탐 노리던 그야말로 이 탐욕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게 꼭 무슨 그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자, 본문 14장 2절을 보세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어떻게요? 싸우니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 싸우는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라 오메를 숨기다가 제 13년에 이번에 또 배반이 나오네요. 배반한지라. 또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멕의 수르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을래요. 막 이름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막 요지는 막 계속 치고 치고 또 치고 치니라, 이런 걸로 그냥 도배가 된 거는 본문 말씀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롯이 이 탐욕의 전쟁터로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판단 잘못해서. 왜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탐욕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 사기당합니까? 참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나쁜 게요, 너무나 절박한 사람, 너무너무 지금 어떤 문제로 당황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급하게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다가가는 게 그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탐욕적인 사람들에게 주로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당하는 패턴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또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사람들이 참 나쁜 게요,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근데 너한테만 얘기한다?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해? 우리한테만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절대 딴 데 얘기하지 마. 이게 이 탐욕이라는 데 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치는 게 이게 사기 치는 것들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나니까요, 웬 땅 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거의 뭐 한 열 건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저를 위해 주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학교 빌려 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쓰겠냐고. 미리 땅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여기 뭐 앞산, 뒷산, 어디 뭐 주차 좋은데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그러고 이거 놓치면 막 엄청 오를 거라 그러고. 그렇게 그 중에는요, 진짜 저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더 많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요거 지금 곧 풀린다고. 지금은 이게 그린벨트인데 요게 이제 곧 풀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풀려요.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개척 초기에 성도도 많지 않은데 막 온 성도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몇십억짜리 땅을 사놨다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요.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탐욕이 가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탐욕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니, 롯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귀한 재물인데 막 인간관계고 뭐고 막 하나님 말씀에 지시고 뭐고 막 그냥 막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나 택한다, 그렇게 재물을 소중히 여겼던 롯이지만 정작 지금 자기가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를 드시는데요. 자,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리고는 이제 그 부자의 특징을 쭉 열거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거기에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반복되는 이 굵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굵은 표시를 안 했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그 다음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날 위해 가지고 쌓아둔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제 걱정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으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0절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왜 탐욕은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집착이 심하며 그 집착하며 사는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를 치명적으로 독한, 악한, 또 해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악한 본능이에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날 막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막 이게 뭐 평상시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래가지고요. 인근에 있는 지금 미국은 울타리가 없으니까 뭐 앞집 옆집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미국의 저 링컨의 이웃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니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뚱딴지 같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말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들에게 제가 과자 세 개를 줬더니 서로 자기가 두 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링컨이 말한 그 아이들의 다툼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두 개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마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세 개면 내가 두 개 먹어야지. 네가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싸움은 다 이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본능, 나 중심, 그래서 이 탐욕, 내가 두 개 가져야지, 내가. 네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홍정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나인 홀든 리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욕망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렇게 탐욕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함으로 나타난 그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죄악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와, 이 정말 어거스틴은요, 항상 전곡을 찔러요. 여러분이 뭐 저 욕심이 나고 뭐 나 막 두 개만 먹었다 기어이 뺏어 놓고는 자기 합리화로 아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본성이 아니라 그게 본성의 질병이에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절대로 지금 세 개 있는데 나 두 개 먹어야 돼. 네가 하나 먹어야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게 본성의 질병에 빠져 질병.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악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탐욕은요, 영육 간에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첫째. 둘째가 뭐였죠? 탐욕은 본질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 재물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 그게 그겁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명령인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왜 이 응답이 잘 안 되는가 보니까 그 다음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세트로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신 복을 먼저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여두지 않고 이 복을 유통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 주신 거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매 특별 새벽 부흥회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번에도 막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니, 저에게 이게 특세가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외부 강사를 우리가 모시질 않으니까요. 이제 주일날이 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뭐 그냥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중이 안 돼요. 글도 잘 안 읽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내일 새벽에 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보통 그 월요일 새벽 설교하고 화요일 새벽 설교는 미리 준비를 해둬요. 그래야 이게 차질이 안 생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생물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니까 똑같습니다. 설교가 생물이에요. 제가 왜 외부 강사 안 모십니까? 식당 밥 안 먹이려고, 엄마 밥 먹이려고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당 밥보다 뭐 세련되진 않았더라도 엄마가 밥해서 먹어야지, 그 마음으로 개척 19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특세 때 외부 강사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도 이게 생물이거든요. 이게 식은 밥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선포하고 났더니 이게 설교 준비가 생물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게 이게 방향이 좀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해도 뭐 완전히 뭐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게 초점이 좀 다른데? 근데 이게 새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무슨 설교 준비를 지금 한낮을 갖고 되느냐고요. 그럼 머리는 지끈지끈거리고 계속 마음에 이게 부담이 생기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또 자료가, 또 제가 찾는 자료가 또 교회에 있네. 근데 우리 딸한테 나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는 갔어요. 그 드림센터에 이제 가서 이제 자료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막 머리는 찌끈거리고 막 약 먹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후인데, 이게 내일 저녁도 아니고 내일 새벽에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이게 완성이 안 되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게 뭐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화요일 아침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막 슬슬슬슬 나오는데요, 그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특세 참석 안 한 분은요, 뭐 다 안 들어도 돼요. 월요일 거 화요일 거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 다음 듣게 될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거든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뭐 성도님들은 그걸 뭐 은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과정을 아니까 막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9년 내내 저를 이렇게 복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그 긴 19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저에게 이처럼 많은 복을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누리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드립니다. 이 복을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작은 교회로,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로 아버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날 제가 마음으로 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수, 목, 금, 토를 보내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벅차오르고. 그래서 막 월요일날에는 막 힘드니까요. 막 하여튼 우리 집사람만 죽어나요. 내가 나한테 이제 짜증이 나는데 나한테 짜증을 다 들어야 돼. 아이고, 외부 강사 쓰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또 독특해. 지가 다 안 되고 지가 죄 아닙니까? 외부 강사 쓰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내년에는 꼭 내 외부 강사 쓸 거야.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리 집사 아무 말 안 해요. 그러세요. 알거든. 화요일 되면 말이 바뀐다는 걸. 왜 외부 강사를 씁니까? 내년에도 제가 할 건데.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단, 최선을 다해서 이 같아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건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두 바다가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건 공통점인데요, 그렇게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갈릴리 바다는 그거를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살아있어요. 똑같이 헐몬산에서 풍성한 물을 흘려보내주는데 사해 바다는요, 그렇게 요단강 줄기로 찾아온 그 물을 가두어두고 아무데도 안 보내요. 그래서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설명하면 막 확 이해가 될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이미 집에 있는 분 예배 마치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꽉 닫, 냉장실에 막 온 음식,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제 연말에 이거 다 버릴 거라는 거. 작년에도 겪었고 재작년에도 겪었는데 원래 여전히 그렇게 쌓여있는 음식들 절대로 안 먹고 버릴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못 버리는, 그게 오늘 제가 말하는 그게 탐욕이에요. 냉장고 청소하면서 맨날 독백하잖아요. 아, 이렇게 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경비 아저씨 갖다 줬을 건데, 싱싱할 때 말이야. 아, 이거 기왕이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 갖다 드릴걸.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사해 바다가 돼요. 설마 여러분 인생이 사해 바다 같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죽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은 꽃만 피우면 다 죽는다. 그 꽃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탐심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열렬한 욕망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탐심입니다. 열렬한 욕망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요, 그게 2002년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개척하고 한 달 있다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외국 사람이 쓴 책으로 기억합니다. 책 제목이 양도둑질. 저 그 책 안 읽었지만 제목이 19년 동안 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도둑질. 네 교회 키우겠다고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가지고 교회하면 안 된다. 네 교회 채우려고 양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중간에 툭 나온 거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요,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시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인근 교회 등록 안 받는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허지부지 됐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인근 교회 등록 안 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가 철저히 이루어진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든 출발에 내 마음에 양도둑질 안 된다.
네 한 교회만 잘 되는 거 그거 곤란하다. 그게 사회바다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근심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뭘 갖고 여러분 근심하시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두어 두면 여러분 인생이 사회바다가 돼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섬세함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큰 세 가지 숙제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풀려가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자들의 쉼터가 되도록 거기에 너무 의미 있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넣고 거기에 본인이 와서 쉬는 공간도 되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을 거기에 초대를 한다든지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지쳐있는 우리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복지사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1박 2일 그 불교에서 뭐 템플스테이 뭐 천주교에서 뭐 홀리스테이 뭐 이런 걸 하는데 가평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또 그 공간을 장애인 학교 혹은 미자리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일만선도 파송 운동도 이제 29교회 목사님들과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가 이제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에요. 사실은요,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저기에 이제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살을 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꿈을 펼치긴 건물이 너무 큰 겁니다. 한 1층부터 12층을 무슨 수로 그런 선한 일로 꽉 채울 수 있겠냐고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건물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여러 날이었는데 최근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아,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언제 정말 제대로 말씀드리 이게 제가 그냥 막 그냥 허풍치는 거 아닙니다. 신의 한 수로 받았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이제 드림센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의 뜨거움이 용솟음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 만나자고. 제가 이 부부 못 뵌 지가요 글쎄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드림센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마음의 소원이 이분은요 그 엄청난 이름 되면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뭐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은퇴를 못 하세요. 은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도 뭐 상당히 이루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이 큰 돈을 물려주는 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림센터에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림센터에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치유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산 이거 우리 자녀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요. 가시고 펼쳐보니까 뭐 그냥 막 엄청난 돈이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이분의 선함 그렇게 정말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그리고 뭐 연구하고 막 이러느라고 엄청나게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그 엄청난 물질을 이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는 드림센터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물질을 갖고 왔을 때 제 마음에 아 목사는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막 그럴듯하게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위한 것으로 쓰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위험한 게요. 막 뭐 흘려보내는 게 막 어마어마한 재산 전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받은 보고 흘려보내는 건 이런 막 비장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요 이번 특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보여드렸지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 우리 또 교역자들 마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까 뭐라도 위로가 좀 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들어가 예배 마치고 꼭 들어가 보세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쫙 거기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몇 분이 이제 먼저 가서 격려해 드리려고 갔는데요 그 이후에 후일담이 너무너무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카페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그 카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바로 요 추석 명절 직전에 친정 아버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2중, 3중으로.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이제 우리 교구 교역자가 사업장을 방문했더니 그분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 힘든 매장을 찾아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교회가 우리를 기억해 줘서 고맙습니다. 흘려보내는 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잠깐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많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하루 매출 없이 이렇게 조용한 상가를 지키다가 퇴근할 때면 되게 답답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선하게 일하실 주님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선하게 일하실 주님 붙들고 우리 동행하면서 가요. 파이팅! 늘 실수투성인 저인데 뭐라 하지 않고 늘 옆에서 그냥 뒤치덕거리 해주는 남편한테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요. 솔직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정말 이 힘든 시기지만 힘내세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 자영업 주소를 쭉 올려놨더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우리게 청년이에요. 지금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게 청년인데요. 뭘 손을 이만큼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에게 막 전해주면서 저한테도 뭘 하나 줘요.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에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보니까 인근에 편의점이 주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러서 거기 사왔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건요, 막 내 전재산 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아까 너무 지쳐있던 그 성도님이 예수님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힘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이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성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 이런 구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결론은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새 내내 은혜 받았던 찬양 다시 부르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탐욕적인 본능, 우리의 이 본능을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번 이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릴 수 있는 능력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주님 제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하는데 아버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를 끝내시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을 감사로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사해받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던 어떤 성도 어떤 영혼 나한테만 오면 그가 살아나는 갈릴리 바다 되기 원합니다 헐몬산에서 흘려보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풍성히 내가 누리고 살아나고 이거를 다시 되돌려보내는 그 강줄기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사해바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꿈을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사봅니다 아버지 로시 너무나 아버지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고 온통 아버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땅을 섬기겠지만 하나님 그 땅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복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음에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이 로시 같은 그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다 되기 원합니다 사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세상에서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시선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 누구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시들시들하던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 사회 바다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롯처럼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몰두하며, 그래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선택했지만 그 끝은 날마다 허무고 공허함이고, 내게만 가까이 다가오면 시들시들해지는 사회 바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헐몬산에 풍성한 물이 공급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